네, 저 옆에는 박주민 국회의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당히 바쁘실 텐데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 이 왼쪽 이게 노란 뭡니까? 노란 나비는 세월호. 세월호가 네. 이렇게 다르게 또 다른 거네.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세월호가 이게 뭐 다들 리본으로 하시는데 저도 리본 모양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직접 그 매듭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안 만드시는데 네. 그래서 만드셔가지고 예전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네. 뭐 그때부터 저는 계속 이거 끼고 다니고 아래 거는 이태원 네. 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요. 직접 아버님 또 달아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배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배지는 이제 안 달고 다닙니다. 국회의원 배지 안 달셔도 의원님 다 알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김종 박사가 의원님 지역구에 산다 그러던데 은평? 밖에서 들었는데 은평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은평 갑입니다. 갑입니까? 예. 아 은평 갑이면은 저도 지나다면서 많이 봤는데 네. 그 북한산 가다가 의원님 프랭카드도 예. 많이 예. 봤어요 그쪽에. 예. 아 뭐 저기 불광동은 은평을이죠, 그죠? 예. 저희가 이제 그 녹번동, 응암동, 신사동, 그다음에 수색 증산, 역촌동 이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지금 이태원 참사 배지를 달고 나오셨다 그러는데요. 지금 의원님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전에 누굽니까? 우원식 의원님이 이제 일대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학영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이렇게 거쳐서 저는 네. 5기. 아, 5기면 네. 주로 을지로위원회 활동은 어떤 걸 요즘에 하십니까? 을지로위원회는 뭐 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들어오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을들의 네. 문제들을 받아서 해결을 을이라 을지로라는 게 을이라는 것이 을 예, 갑을 예, 할 때 예, 을이군요. 그러니까 을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인데 네. 저희들은 애칭 삼아 을지로 위원회로 아. 최근에도 뭐 서울시에서 이제 그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콜센터 노동자분들 예, 예. 뭐 그런 부분들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좀 드렸고 네.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책임위원들을 나눠서 맡긴 다음에 네. 팔로우업해서 해결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꽃달기 행사라고 해서 그 당 대표님이나 원내 대표님 모시고 성과가 난 의제에다 꽃을 네. 다는 행사들을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원회네요. 네, 뭐 사실은 뭐 저희 당이 그 민생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서민과 중산층의 당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어떤 도움을 못 받는 을 또는 뭐 병, 정 뭐 이렇게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상당수죠, 분들, 뭐 사실. 예.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어떤 법적 도움 이런 거 받기가 어려우시고 할 때 네. 많이 찾아오십니다. 아, 예. 많이 바쁘시겠어요. 이슈는 굉장히 많고요. 네. 그 책임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뭐 네. 지방에도 자주 다녀야 되고 또 현장에도 자주 나가고 있고 네. 기자회견도 엄청 많이 하고요. 토론회 네.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문제도 당연히 을지로위원회의 주요 소관 업무가 되겠네요. 아 이태원 참사는 당내 그 이태원 네. 참사 특별본부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본부장님은 이제 남인선 의원님이시고 저는 그 밑에 이제 그 수습단장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특별법 관련된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법 문제가 진상규명 특별법이 네네네. 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은 어떤 건가요? 뭐 지금 발의된 뒤로 이제 숙려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정돼서 네. 논의가 안 됐습니다. 네. 뭐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런 그래요. 건데요. 이제 행안위 위원장이 저희 당 의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행안위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부터 시작해서 네. 차근차근. 코스를 밟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핵심 골자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지금 민주당 안. 예. 뭐 사실 저희 민주당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한데요. 뭐 애매하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것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분들과 네.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국회에 청원한 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안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아. 글자 하나도 안 받고. 아. 그래서 뭐 민주당 아니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가족 안이 되는 것이고 네네. 민주당을 포함한 뭐 정의당이라든지 뭐 기본소득당, 뭐 진보당 네. 최근에 강성 의원님 들어오셨잖아요. 네.
모든 이제 야당이 동의하는 그런 네. 안인 거죠. 아. 그래서 민주당 안 다른 정당들도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표 발의는 남인선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네. 핵심 골자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참사를 다뤘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죠. 네.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 모델과 약간 유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독립된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제 그 조사 기구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고발을 한다든지 국회 특검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예 전체를 다 반대합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별법이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뭐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네. 그냥 뭐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정쟁을 일으키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각 부처가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네네. 뭐 행안부 같은 경우는 중복된다. 이미 국정조사도 했고 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중복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부정적 입장을 네. 전달해 왔죠. 네. 전혀 행안위가 열려도 논의를 하지 않겠군요. 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위원장이 저희 당으로 바뀌니까요. 네네. 네. 아.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 네. 그 최근에 기자회견 저 건설노조 양해동 열사라든가 건설노조 탄압 문제 이걸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협조 요청이 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당의 이제 정책적 네. 파트너는 사실 한국노총입니다. 그렇죠. 한국노총. 대선 때도 한국노총이 네, 한국노총 정책 협약을 맺었었고요. 그런데 네. 민주노총은 저희 이제 당에서 공식적인 정책 파트너는 아닌데 그 역할을 파트너 역할을 을지로위원회가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노조가 이제 민주노총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 당에서는 저희 쪽이 이제 네.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역할을 좀 맡았고 네. 그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을지로위원회 산하에 이 TF를 하나 만들어서 네. TF 단장을 지금 진성준 전임 이제 위원장님이 네. 맡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장례식장도 가고 그랬었죠. 네. 네. 이 문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양해당 열사 문제, 건설노조의 탄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중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사실은 이제 이게 건설노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전반적으로 이 정부가 이제 반노조, 반노조의 기치를 굉장히 높게 들고 있고요. 네. 노조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억눌러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뭐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까지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네.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심지어 한국노총마저도 경선 후에 참여를 지금 중단한 상태가 네,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사실 어떤 뭐 노동을 개혁한다 또는 노동을 뭐 개선한다 뭐 하더라도 노동 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뭐 할 수도 없는 건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보다는 당면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노조를 때려잡아서 노조 쪽이 뭔가 요구를 못하게 만들면서 네. 돌파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거기서 일정 정도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가 하는 거 아닌가 이거 굉장히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구닥다리 방식인데 우리 한국 경제 그런 식의 작동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는데 그럼 구닥다리 방식을 쓰는 것 같고 동시에 그걸로 뭐 반노조 정서를 갖고 있는 국민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뭐 언론 탓도 하시지만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잘못된 관념이에요. 노조는 네. 나쁘다, 노조는 빨갱이다, 노조는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들 거기에 이제 계속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정치적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네. 좀 끌어올리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고 이 시대에 맞지도 않고 네. 또 나아가야 될 방향과도 안 맞는 네.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네. 단호히 저희들은 맞선다 이런 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그러면 국회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뭐 지금 노조 쪽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네. 현재 그 특히 이제 건설 노조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이상한 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세 사기 범들 잡는 것보다 더 많은 특진을 내걸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그 탄압에 대해서 같이 네. 연대해서 맞서고 예. 뭐 경찰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검찰에 네.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
동시에 이제 필요한 몇 가지 입법들이 있습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건설노조와 함께 세 차례 연속 토론회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추려가지고 법안을 발의하는 그런 작업들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측면에서는 현안 대응, 한 측면에서는 입법적인 제도 개선 이런 네. 것들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는 좀 얘기 안 해보셨습니까?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원희룡 장관 어제 나와서 한 얘기 들으셨잖아요. 글쎄 여쭤보는 거.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좀 사람이 먼저 되는, 인간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랬는데 어제 심상정 의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본인들이 특히 그것도 장관이 나서서 뭔가 정치적인 계속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정부와 여당이라면 뭔가 문제를 해결해서 좀 진전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갈등을 야기하잖아요. 예. 이게 건설업이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분들 중에 20%가 종사하는데요. 그 정도는? 예, 굉장히 큰 분야의 산업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해왔던 것을 보면 소비가 성장을 이끌지 못한 지가 오래되면서 거의 투자로 네. 성장을 하는데 네. 투자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설비나 건설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우리 산업에서도 경제 성장에서도 노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일용직 거의 대부분 일용직이고 맞아요. 뭐 예.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어서 산재 대부분 여기서 발생하고 막 좋은 일자리로 각인이 안 됐을 때 또 젊은 층은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를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가 막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또 시공 측면에서 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야기되고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그 안에도 그냥 뭐 네. 하청 재하청 네. 뭐 그러니까 이걸 개선해서 정말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우리가 경쟁력을 더 갖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진짜 이 정부는 경제나 산업에 대해서 또 노동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원희룡 장관도 딱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건설 노조가 그런 역할 지금까지 해왔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건설노조가 사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막았던 게 아니에요. 건설노조가 네. 그런 것들을 막았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 네. 또 건설 문제에서 인권 침해 네. 화장실 없어가지고 막 예, 엄청 줄 서서 화장실 가고 이런 그런 폐단들을 시정이었던 게 사실 건설노조였어요. 네. 네. 그거를 이제 그 양회동 열사라는 분이 그걸 시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걸 사람 이하로 만약 만들어버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분신이라는 네. 안타까운 네.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양회동 지대장, 그 양회동 지대장 같은 경우에 주위의 평을 저도 좀 들어보니까 예. 굉장히 좀 여리고 그리고 자기보다는 주변을 챙기고 네.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의 유서도 사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기가 네. 어떻게 보면 건설 현장에서의 맞아요.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동료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자기를 파렴치범으로 본다. 나 이건 못 견딘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구속적 부심에서 사용자였던 건설업자가 된 탄원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양해동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와 사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구속되면 안 된다. 이렇게 탄원서까지 냈는데 맞아요. 진짜 황당한 거. 막 더 이상 뭐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양해동 열사법 그게 그럼 거론되는 것 같은데 그런 네, 거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네. 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제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을 침해하고 네. 뭐 임금이나 이런 것들 잘 안 네.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좀 다듬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건설노조에게 남은 건폭이다. 예. 그 1박 2일 무슨 노숙 집회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집시법을 개정하겠다. 예. 집회와 시의 자유에 대해서 뭐 뭡니까? 뭐 소음. 예.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못하게 하고. 예.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여론조사 통해서. 여론조사 올린다 그러죠, 그걸. 예. 그 뭡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분들이 네. 워낙 이제 편향된 얘기를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약간 이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고 또 거기를 또 자극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기본권, 그러니까 헌법을 배우면 예. 이제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기본권의 순위가 매겨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래서 순위를 매길 수 없다, 이런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가, 많은 학자들이 네. 순위를 매길 수 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뭐냐? 생명권.
살아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권. 그다음이 표현의 자유예요. 예. 왜냐면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으로서 사람을 살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표현의 자유 중에 네. 약자를 위한 기본권으로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게 바로 집회시위 자유입니다. 왜냐면 강자들은 집회시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자기가 표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고 사회적 유명한 사람들은 기자회견 해도 되고 그렇지. 기자들 뭐 오라 그래도 되고 정치인들은 뭐 집회시위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집회시위가 진짜 필요한 분들은 진짜 힘없고 약한 분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쓰는 거고 네. 대표적으로 노동자분들이죠. 그렇죠. 예,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제안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좀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우리 민주주의 후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자의 스스로에 대한 방어권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거고 굉장히 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헌재 결정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네. 뭐 일시적인 교통체증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란 그런 거하고 집회의 자유 비교하면 안 된다. 헌재에서도요. 그런 판결문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제가 네. 과거에 어떤 글을 봤냐면 예. 집회 시위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보수적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네. 나중에 집회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자들이 왜 당신 평소에 왜 하시냐고? 평소에 이렇게 집회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데 왜 하시냐고. 야 수단이 이것밖에 없더라. 내가 뭔가 의사표현할 수단이 이것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회적 도구인데 이거를 네. 막 제안한다 그럴 때 박수치시면 함부로 박수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집회 보면 사실상 지금 허가제는 아닙니다만은 신고제죠. 신고제인데 거의 준 허가제 같아요. 여기는 안 된다, 저기는 안 된다, 뭐 그렇죠. 겹쳐 있다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예를 들면 법 개정을 국회에 넣겠다는 건가요, 집회시법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집시법을 개정하기가 자기네들 의석수로 어려우니까 지금은 대통령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음 기준. 아, 대통령용으로 그거 되는 거죠. 예, 장소. 장소. 예,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걸 이제 여론조사해서 예. 그걸 갖고서 제안하겠다 이런 거니 예. 벌가금이라든가 벌칙금도 많이 매길 수 있다고 뭐 지내지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지금도 소음 기준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네. 아. 지금도 뭐 집회 시위 하시다 보면 조금 노래 한번 부르면 바로 방송 나와요. 소음 기준 넘었다고. 뭐 데시벨을 넘었습니다. 예. 노래 한번 딱 부르면 바로 이제 해산하겠다. 더 시끄럽게 해산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도 소음 기준 굉장히 강한데 예. 더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침묵 시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해산 안 하면 경찰 투입하겠다. 그러면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경찰 투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해산 명령을 하고 해산 명령을 부응하면은 해산 시킬 수 있죠. 그때 그 며칠 전에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들이 하다가 문화 집회인가요? 하다가 네. 그냥 밤에 다 끌려가더라고 네. 여성들이. 해산 명령했는데 이제 해산 안 하니까 이제부터 직접 해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력을 투입한 건데 네. 사실 지금 경찰력에 그렇게 운영하는 거 경찰력 그렇게 운영하는 거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던 거예요. 네, 왜 안 했냐면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제가 여러 차례 뭐 제가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네. 얘기하고 했는데 대표적인 불법 집회가 뭐가 있냐면 네. 집시법상 아예 신고를 안 한 집회예요. 이걸 미신고 집회라고 하고요. 미신고 집회. 신고를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찰이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걸 이게 금지 통고된 집회입니다. 금지 통고.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그다음에 신고는 했는데 신고 범위를 넘은 집회. 그건 뭐죠? 신고 범위를 넘은 집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 한다는데 500명 한다. 500명 한다. 내가 A부터 B까지 행진하기로 했는데 A부터 C까지 행진한 거예요. 신고 범위 일탈한 집회. 지난번 1박 2일 집회를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라고 얘기했어요. 신고는 요만큼 해놓고 너희들 그거 넘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법 집회라고 해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그 불법 집회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각 집회, 각 불법 집회 유형에 대해서 똑같은 판결문을 한 차례도 아니고 수십 차례 내놨어요. 그래요? 뭐라고 내놨냐? 네. 불법 집회라고 바로 해산하지 마. 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소중하니까. 신고 범위를 넘었다고 바로 해산하지 마. 지켜봐. 금지 통고된 집회야? 금지 통고됐는데 집회를 막상 했어? 해산하지 마. 소중하니까. 신고 안 하고 집회해? 해산하지 마. 소중하니까. 그럼 언제 해산합니까?
실제 폭력 행위가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명백히 초래하고 있으면 그때 해산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그걸 관리하라 그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냥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소중하니까.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건 뭐건 불법 집회면 공권력을 발동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대법원 판례에 안 맞아요. 예. 제가 초선 때 처음에 행안이었어요. 예. 거의 1년 동안 내내 경찰서장한테 이 판례를 막 반복하니까 경찰서장이 나중에 경찰청장이 예. 아, 의원님 이제 다 압니다. 다 외웠습니다. 제가 이럴 정도로 계속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안 하다 보니까 또 그러네 또. 하셔야겠네. 예. 아, 제가 지금 그래서 기회 있을 때는 이 얘기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결국은 촛불 집회도 그러면 이제 못하게 하겠네. 예? 광화문 촛불 집회. 아니 이제 소음 기준 위배됐다. 뭐 니네 미신고 집회다. 신고 밀설했다. 계속 해산 방송 예. 해산 명령 한 다음에 3회 불응했으면 경찰력 투입할 수 있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이명박 박근혜도 다 그렇게 했어요. 아. 예. 그리고 야간 집회 금지 제가 이제 헌법 불합 판결 받은 그 변호사인데. 아 그래요? 그 전에는 뭐 저녁만 되면 해만 지면 바로 경찰력 투입했죠. 그럼 이때 싸움이 붙겠구나 이제. 아니 옛날에 맨날 시민들하고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법 집회다라고 하면 대법원은 놔두라 그랬는데 바로 해산하잖아요. 경찰력 투입하면 이 사람들은 저항하고 그럼 말이야. 충돌이고 충돌이 있고 나면 폭력 집회라고 하고. 그렇지. 이게 계속 사이클 돌았잖아요. 이게 또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그 뭐야 물대포 살수차 쐈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됐었죠. 물대포 쏜 게요.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제가 직사살수 위헌 소송을 제가 했고 네, 위헌 판결을 받았죠. 아, 아. 캡사이신 섞어서 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위헌 소송 내서 위헌 판결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캡사이신만 쏘겠다는 겁니까? 애들이? 캡사이신은 이제 살수제에 섞어서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어차피 이제 조만간 올해 안에 싸움이 붙겠군요. 네. 뭐 근데 걱정이에요. 아. 이게 그것도 희생이 희생되는 건 우리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요. 그리고 폭력 집회로 매도할 거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생각했을 때 보수층 결집을 해야 되니까 노조도 때리고 집회 시위도 때리고. 근데 또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 원래 저쪽 보수층에서 거둘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각종 여러 가지 계약들 거부권 행사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나오면 이미 집시법은 강화돼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종합적인 기획을 하는 사람도 있구만요. 아주 노련한 거의 이명박 정부를 다시 보는 것 같고 대통령실 주변이나 대통령 주변에 MB 때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딱 이명박 그래서 권력 핵심을 네. MB 쪽에서 장악했다는 얘기가 이런 양태를 보면은 네. 상당히 이동관이라든가 그런 네. 거면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윤핵관의 대부분도 다 MB맨들이잖아요. 장제원, 권성동 이런 분들 다 MB맨들 아닙니까? 이재호를 민주화운동 기념사표에 적어놨다고 그분도 MB맨이잖아요. MB 아주 네. 저거였죠. 마지막으로 저 얘기 좀 그 감사원 전현희 위원장. 근데 네.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어저께 야 이거 문제 심각한 거야. 헌법기관에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네. 좀 그런 취지를 썼고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법사위 차원에서 기자회견할 거고 국정조사 요구할 거예요. 아 네. 네. 이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문제가요. 감사위원 중에 한 명이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세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우리 쪽 사람도 아닌데. 아, 진영을 따지면 전혀 우리 쪽 사람이 아닌데. 그 뭐 우리 쪽 사람 저쪽 사람 나누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예, 성향상 진짜 그런 문제제기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분인데. 그분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죠. 너무 황당한 거죠. 자기 패싱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감사위원들 다 패싱하고 이야. 그 지금 유병호 사무처장이 그냥 막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예. 감사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렸구만 아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반발한 거군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거의 1년 가깝게 감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가 없고 또 문제 제기할 필요가 없어서 불문 결정을 하기로 한 건데. 그 감사위원 6명, 7명이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전원일치는 아니고요. 네, 전원일치는 아니고. 전원일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결정 난 건 맞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보고서에 넣겠다고 했는데 그 감사 보고서에 넣는 과정에서 또 감사위원들 패싱한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 쓰면은 좀 약간 비속어 같지만 유튜브 방송이 좀 편하게 봤을 때 예. 감사원 지금
무슨 판 5분 전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누구 하나 때문에. 개판 5분 전이 됐다. 예. 제가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대신 써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어.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는 거고, 감사위원 어.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 검사장 출신이. 아, 예. 참. 그럼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어떤 헌법 기관? 이런, 이런 거 말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예, 좀 하려고요. 아, 이 결국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든가 그 사람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보도 나온 것들 보시면 뭐 감사위원 회의, 감사위원들 전원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도 막 이거 감사원이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문제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수사하고 또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치고 이런 삼박자 언론 언론이 있지. 예. 제가 그때 한번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감사원 발 단독 보도를 왜 이렇게 조선에서 많이 하냐 무슨 친척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아. 예. 저 민주당은 지금 뭐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게 네. 외부적인 그 어려움보다 현재는 지금 당내 좀 분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얘기를 많이 뭐 하시대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의원들 간의 대화가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요. 네, 아... 많이 줄어들어서. 네. 어 사실 이제 뭐 의원 뭐 많은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네. 180석 가지고 뭐 뭘 왜 못하냐. 근데 막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사실 180석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치고 좀 통합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표님도 계속 좀 화합하자. 그리고 막 이렇게 공격하시는 당원들 보고도 좀 이렇게 좀 자제해라. 어. 좀 일단은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 뭐 좀 중간지대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나서서 좀 양쪽 또는 뭐 세 쪽 네 쪽 그런 분들을 좀 모아서 아. 좀 얘기 좀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이 화합과 통합이 되겠습니까? 뭐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하고 대화도 나누고 좀 해야 되겠죠. 네. 네. 하여튼 뭐 아시다시피 당이 힘을 가지려면 좀 뭉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야당일수록 더 많이 뭉쳐 있어야 돼서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의원님이 하시죠. 아니 뭐 저도 지금 뭐 여러 의원들한테 모여서 술이라도 한번 마시자. 아~ 얘기라도 좀 하자. 이렇게. 왜 그러느냐 도대체. 네. 왜 서로 뭐 서로 참호 속에 들어 서로 뭐라고만 하냐. 다 모여서 얘기하고 불만 있으면 얘기하고 뭐 좀 풀 건 풀고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 하고 있어요. 혁신 위원장은 언제 선임이 됩니까? 글쎄요, 뭐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네. 나 치는 거 아니야, 혁신위원장.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네. 얘기가 나온 게 왜냐면 혁신위원회의 정확한 역할과 업무 범위, 아. 권한,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각자 동상이몽을 하는 거예요. 그 혁신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데, 뭐 혁신위원장이 하는 일이 어디, 뭔데, 이게 지금 명확하면 좀 그나마 약간 좀 그런 오해나 불신이 적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들도 좀 해야 돼요. 혁신위가 뭘 하고 이러고 그다음에 혁신위한테 통으로 맡기더라도 ABC에 대해서 좀 맡긴다든지 이렇게 좀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예. 그런 얘기들도 좀 돼야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군요. 네, 내부에서 되긴 좀 돼야 돼요. 예. 지금 약간 미숙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얘기가 잘 안 되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거죠. 오늘 바쁘신데 의원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좀 저희들이 초대하겠습니다. 네, 예. 가겠습니다. 네, 의원님. 우리 박주민 의원님 보내드리고 상을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